오늘은 어떤 테마를 살펴봐 주실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나와라. 뾰로롱. 이압. 아하, 리튬. 리튬 관련주들 워낙에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곤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아무래도 재료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좀 비중을 낮춰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저번 주 계속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도 이제 대장주 격으로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사실 이제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 지금 계속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딱히 재료가 이제 급등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이렇게 몰랐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종목군을 말씀드리면서 상승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종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말씀드릴 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포스코, 엠테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실수에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이 되긴 하지만 가벼운 종목으로 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 뭐 200% 300% 리튬 관련주로 해서 많은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포스코 엠텍은 아직까지도 100% 미만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좋은 그러한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리면 너무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어떻죠? 지금도 공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눌림으로 해서 공략을 해주는 게 좋는데요. 일단 포스코 엠텍 금이 상승 나온 부분,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들에 대해서 대장주 격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의 이제 광물 전문 기업이죠. 광물 전문 기업인 바로 진달리 리소스라는 기업하고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이 호주 광물 전문 기업하고요. 이제 미국에서 리튬을 직접 캔다라는 거죠. 그래서 IRA에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진달리 리소스가 이제 미국의 바로 맥더미 점토 리튬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점토 리튬에 대해서 바로 포스코 홀딩스에 전달하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이러한 점토 리튬을 가공을 해서 최적의 리튬 광물로 해서 개발을 하는 이제 이러한 공정에 가지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미국에서 리튬을 직접 캔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포스코 엠텍이 금일 대장주 격으로 상승이 나왔고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차트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금이 이제 상한가 근접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연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제가 저저번 주와 이제 저번 주에 포스코 엠텍 리튬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엠텍은 계속 공략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이번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서야 130% 가까운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때문에라도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 결국엔 포스코 철강 제품에 포장을 하는 업체이지만 제가 이제 테마 술사인 만큼 당연히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테마로 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주 포커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일봉으로 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도요. 결국엔 상한가를 근접까지 왔지만 사실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해야 될수 있지만 뭐 아래까지 내려왔으면 사실 너무나도 좋은 그런 흐름이었죠. 뭐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났지만 여기 놓쳤네가 아니라 만약에 조종을 줬을 때는 공략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가격대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15,000원 부근하고요. 한요 부분에서 아마 P2랑 P3가 제 기법 아시죠? P1보다는 P2에서 P3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른 종목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바로
광무입니다. 광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소재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지난해 11월이었죠. 11월에 엔캠과 엠캠 아메리카의 이러한 리튬 염에 대한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보시면 거래가 이게 중지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 중지는 바로 이제 횡령 대표에 대한 전 이사와의 이게 횡령 부분이 있습니다. 사내 이사의 이제 전 사내 이사의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광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래 정지와 리튬에 대한 이러한 해제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도 해당이 되게 되는데 연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어떻죠? 일단 조금 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소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리튬의 현재 계약 체결 기간이 23년 3월 31일까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을 굉장히 낮게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떻죠? 대장주인 포스코 엠텍을 공략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 테마부터 살펴봤어요. 포스코 엔텍과 광무 모두 포션 기법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광무 같은 경우에는 저비중, 낮은 비중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 포스코 엔텍은 앞서서도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늘장에서 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관련주 가운데서 차쌤, 차마술사님의 원픽은 포스코 엔텍인 것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오기도 하는 이 포션 기법,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1123 걸려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아래 링크 받을 수 있는 QR코드 띄워드립니다. 네모난 QR코드 이 상자를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하실 때 참여 코드 1123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테마도 살펴보죠. 오늘 급등하고 있는 다음 테마 함께 살펴볼까요? 자, 뾰로롱 짠. 마법이 안 먹기 시작했다. 자, 다시 한번. 자, 수리수리 테마야 나와라. 뾰로롱. 아, 이번엔 먹었네요. 네, 리튬 관련주. 살짝 왔다가 LFP 관련주입니다. 자, LFP.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LFP 테마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 보고 계세요? 예, LFP는 이제 방금 지금 또 이렇게 핫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슈부터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은 바로 이제 제가 조금 있다 이제 어필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요. 바로 폭스바겐 그 밖에 포드에서도 이제 LFP에 대한 이러한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LFP 하면 어디가 유명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중국의 BYD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에서요. 이제 BYD의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해서 화재가 이제 많이 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품질 저하 그리고 탈중국화로 인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이러한 LFP 관련해서 좀 기대 주문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러한 이제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전에는 이제 하이니켈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이제 LFP 배터리 테슬라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급형과 이제 고급형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FP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순환매적으로 해서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바로 하이니켈도 중요하지만 LFP 배터리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LFP 관련주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LNF입니다.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대략적으로 고점이요. 지금 15%까지 급등이 나왔고 현재 11%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LNF가 LFP 관련주에서는 현재 대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률로 보면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시총이 높다 보니까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이러한 기대감, LFP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FP인데 왜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닉에 관련으로 해서만 이렇게 이제 양극재를 주력을 해 왔는데요. 이제 LFP 보급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진출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LNF가 이제 금일 대장주 격으로 해서 많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죠? 이제 LNF도요 LFP 관련주로 엮이게 되고 그러면 공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바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주봉을 폈는데 이 주봉을 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가를 금일 기준으로 갭으로 해서 넘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일봉으로 이제 제가 요거를 이게 펴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신고가를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하죠?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총이 대략적으로 10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10조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래 대금하고 좀 같이 접목을 하셔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법으로 풀기에는 시총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차후에도 다시 한번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공략 궁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요거 LNF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알겠습니다. LFP 관련주 LNF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LNF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길게 나와져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미 보유하신 분들에는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장중에 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템포를 좀 느리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 일단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워낙에 좀 시총이 높고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 포션 기법만으로 기술적인 것만으로 좀 접근하기는 힘들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이었고요. 아래쪽 QR코드 다시 띄워드립니다. 자, 여기 있죠. 네모난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요. 노란톡방 차 마술사님의 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시황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비밀번호 걸려있죠? 1123 1123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테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포션 기법. 종목이 좀 남아있나요? 지금 LFP 관련주 다른 종목도 봐주시는 건가요? 마술사님? 예,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 좀 두 종목이 더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네. 많이 제가 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법도 잘 안 부려지고요. 네. 아, 그러게요. 오늘 좀 마법이 좀 제대로 먹히지가 않네요. 예. 네, 일단 제가 바로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열로 적외선으로 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약간 이러한 이제 하나의 기업, 조리 업체 기업 기구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법인인데요. 예, 금일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LFP 관련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와 이제 이러한 관계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지난해였죠. 예, 지난해 이제 LFP 전지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법인을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자익을이 LFP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차트를 조금 이따 제가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공략하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익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리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테마성 단기 이슈로 해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조금 깊은 조정을 보이지 않는 한 조금 보류를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도요. 시총이 이제 2천억대입니다. 이제 2천억대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4천원에서 지금 현재 얼마죠? 주가가 15,000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천억이 채 안 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 차이 나오면 많은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 나시더라도 좀 보류를 하시면 좋겠다. 금일 상한가는 기록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보류를 하셔라. 깊은 조정 보일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리스크를 많이 심할 수 있으니까 좀 보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이지입니다. 이지도 제가 정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해서 많이 엮여서 다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포션 기법에 해당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자석의 원재료인 산화철에 대해서 생산을 고순도의 산화철을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LFP 관련주로 해서 새롭게 전기차 관련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20% 이상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보시게 되면 결국엔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종고점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종고점은 19,700원. 그래서 라운드 피규어로 2만 원 정도 부근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봉으로 좀 볼게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 몇 프로 올랐죠? 152% 올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52%가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과 같았으면 사실 좀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증시는요. 이게 하나의 변화하는 이러한 생물체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로봇, AI, 전기차 이러한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말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지금 현재 장세이기 때문에 이지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주게 된다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연봉으로 지금 주봉으로 잠깐 본다 하더라도 공략을 해야 될 지금 지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월봉 잠깐 볼게요.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기 박스권을 이탈을 했다가 장기 박스권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장기 박스권을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이 바로 2만 원 부근을 보고 조정을 보이게 될 건데 어떠한 지점에서는 다시 재공략해야 될 이러한 가격대가 주봉에서도 보이고 월봉에서도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깊은 조정을 좀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싶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기간 조정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점에 오게 되면 그때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